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열 하루 만에 기적적으로 구조된 조은누리 양의 경찰 면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경찰은 조 양이 범죄에 연루된 정황은 없다면서도 정확한 실종 경위는 알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조은누리 양은 경찰 면담에서 실종 당시 다른 사람을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병원에서 진행된 검사에서도 특별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조 양이 납치와 감금 등 범죄에 연루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타인과의 접촉이나 범죄 피해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조 양의 정확한 실종 경위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하산한 조 양이 다시 산을 오르다 이 같은 갈림길에서 길을 잃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양은 실종 당시 행적에 대해 잘 모른다거나 잠을 잤다는 답변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물과 음식물 섭취 여부에 대해서도 먹지 않았다고 진술했는데 경찰은 조 양의 이동 범위가 좁아 체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점, 여름이라 체온을 유지하기 유리했던 점, 장마 기간 물이 풍부했던 점 등이 조 양의 생존에 도움을 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생존 기간은 그 기온이라든지 그 주변 환경 또 그 계절 이런 것에 많은 영향을 주고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 중인 조 양. 각종 검사에서 정상에 가까운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 주 안에도 퇴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네, 이처럼 조은누리 양은 국민들의 바람대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지만 장애인 실종 사건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1년에 7, 8천 명의 장애인이 실종되고 있고 치매 환자에 못지않은 수치인데요. 과연 대책은 없는지 박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조은누리 양이 실종 열 하루 만에 돌아온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없어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고 때문에 수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야말로 운이 좋았던 건데 조 양과 같이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실종된 발달장애인 중 99명이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경우 최근 5년간 1,164명의 실종 신고 중 8명이 아직 미제로 남은 상태입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선 동선 파악이 관건인데 발달장애인은 행동 분석이 어렵다 보니 사건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동 특성이나 또 능력을 분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동 방향이나 연고지 수색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발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은 사전 지문 등록과 배회 감지기 착용, 휴대폰 소지 등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나마 팔목에 착용하는 배회 감지기는 떼어버리거나 분실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큽니다. 또 관련 예산 부족이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보급률도 낮은 상황입니다. 실종 후가 아니라 모든 것들이 예방이 우선인 거죠. 인권에 대한 얘기를 여러 사람들이 얘기해서 자기도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할 수 없이 그래도 얘가 자꾸 왔다가 돼서 채웠더니 그나마 이것 때문이라도 찾았어. 또한 전문가들은 장애인의 특이성을 고려한 실종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평범한 승용차가 경광등을 울리면서 과속하는 자동차를 단속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바로 암행 순찰차인데요. 언제 걸릴지 모르는 이 암행 순찰차가 이번 달부터 국도까지 도입됐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 가덕면의 국도에서 한 차량이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단속 카메라도 경찰차도 없었지만 암행 순찰차에 꼬리를 잡혔습니다. 신호 바뀌면 그 86 차량 우측 공차로 정차해 주세요. 도로교통부 제5조 해당하시는 거고요. 6만 원에 적재금 6만 원에 벌금 15점 부과됩니다. 암행 뭐 저기 단속은 몰랐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또 다른 국도에서 적발된 트럭. 적재함 가득 실려 있는 빈 상자들이 끈에만 의지한 채 위태롭게 실려 있습니다. 노크로를 쪼면서 저희가 대두 조치를 하겠는데 앞으로 운행할 때 포장을 완벽하게 씌워서 이 낙하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알았죠? 떨어지면 좀 안 좋으니까 정상까지 씌워가야 되겠습니다.
그동안 암행 순찰차를 활용한 단속은 고속도로에서만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8월부터 국도와 지방도를 포함한 일반 도로로까지 단속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실제 단속이 시작된 지 6일 만에 30건가량이 적발됐습니다.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고 안전띠 미착용, 지정차로 위반 등 그 유형도 다양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 암행 순찰차가 단속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법규를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은 휴가철을 맞아 난폭 얌체 운전자가 늘 것으로 보고 도내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에서 암행 순찰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충청북도 의회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규탄하는 결의 대회를 갖고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도의원들은 일본이 경제 보복을 중단할 때까지 일본 제품 불매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도내 소재 부품 육성을 지원하고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의 도내 판매를 차단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나온 후 처음으로 8개 중소기업에 R&D 자금 7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스마트 IT와 에너지, 바이오 헬스 등 충북 주력 산업과 금형 제조 등 뿌리 산업 분야로 공모를 통해 연구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제조업 혁신의 화두로 떠오른 스마트 팩토리가 요즘 같은 휴가철에 더욱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직원 대다수가 휴가를 떠났는데도 공장이 멈추질 않고 필요한 생산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조상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완성차 회사에 초정밀 플라스틱 부품을 공급하는 청주의 한 중견 기업입니다. 직원 대부분이 휴가를 갔지만 평소에 절반 가까이 제품을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한 덕분입니다. 이 공장은 원료가 입고되는 순간부터 완제품이 출고될 때까지 모든 공정이 자동화됐습니다. 중앙 시스템에 등록한 원료는 여기 건조기와 파이프라인 그리고 사출 성형기를 거쳐서 완제품으로 최종 나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람의 손길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만들 목표량과 현재 작업 현황까지 모두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자동화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그 작업자들은 이제 관리 쪽으로 그쪽으로 다 유도를 하고 현장은 그 사람이 없어도 불량이 안 나는 그런 현장. 그런 현장을 만드는 게 바로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이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앞서가는 LS산전의 경우 스마트 공장 구축 후 제품 생산 주기가 절반으로 단축되고 불량률은 제로 수준에 가까워졌습니다. 새로운 혁신의 물결이 밀려오면서 기업과 공공기관은 제조업 지능화와 이를 지역에 적용하는 문제를 놓고 열국 모두에 빠져 있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의 일부까지 기업 사람이 협력해서 일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곳이 아마도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당초 스마트 공장 100개를 올해 목표로 세웠던 충청북도는 급변하는 제조 환경을 고려해 두 배 많은 190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조상우입니다. 일제에 의해 수탈돼 멸종 위기에 몰린 칙소에 관한 보도를 지난 시간 전해드렸었죠. 최근 충청북도에서는 전통 칙소의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 유전 자원 확보에 나섰습니다. 박수범 프로듀서가 취재했습니다. 충북도 축산시험장입니다. 소의 빛깔이 얼핏 보기에도 특이하고 덩치도 눈길을 끌 정도로 당당합니다. 털 색깔이 호랑이 무늬와 비슷하다고 해서 호반우라고도 불리는 칙소입니다. 칙소의 종, 일명 시수소인데 유전자원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동결정액을 이제 생산을 해서 이제 액체 질소라는 곳에 보관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는 이제 반영구적으로 이제 보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체가 도태가 되어도 향후 이제 이 개체를 다시 또 복원 증식하는데 활용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황색 한우는 그동안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 유전자 개량 작업을 계속해 왔지만 칙소는 전통 한우의 유전자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칫솔 내에는 아직까지 우리 한민족이 키워왔던 예전부터 이제 그 이어져 내려왔던 그런 유전 정보가 고유한 유전 정보가 담겨 있지 않는가. 칫솔에는 고기 맛을 결정하는 올레인 산의 비율이 높아 담백하고 고소하다는 평가입니다. 고소하고 부드럽고요. 육즙이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질리지 않고 먹어도 땡기는 것 같아요. 전통 한우 칡소의 복원을 위해서는 브랜드화를 통해 유통이나 소비를 늘려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CJB 뉴스 박수범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환경부가 청주시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북이면 소각장 주변 주민들의 건강 영향조사 청원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앞으로 조사 방법과 대상, 기간 등을 담은 구체적인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충청북도는 35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계속됨에 따라 야외 활동이 많은 일자리 사업들을 일시 중단하거나 축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이달 말까지 중단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도 시간을 단축하거나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미화원 활동도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중지됐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이 청주 공예비엔날레 성공 개최에 노력합니다. 한범덕 시장과 이현웅 원장은 입장권 발권과 예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한국문화정보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입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충청북도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청주예술의전당에서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경연에 참가한 11개 팀은 건강체조와 풍물, 방송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대상과 최우수상팀은 충북을 대표해 전국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에 참가하게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영동에서는 찾아가는 인구교육이 오전 9시 30분 노인복지관에서 있습니다. 진천에서는 2월 농협 1기 여성대학 개강식이 오후 2시 2월 농협에서 있습니다. 단양에서는 대한민국 배구협회장기 배구대회가 오전 9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립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흐리고 오전까지 5에서 4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으로는 시간당 10에서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으니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내 전역에 내려졌던 폭염특보는 청주, 진천 등 5개 시군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면서 오늘 한낮 기온은 30도에서 33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 제법 많은 양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